그럼 환단고기 내용은 제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는 3번을 믿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2번으로 하겠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저는 환곡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따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봐요. 그런데 저는 일단 2번만 돼도 다행입니다. 2번만 돼도 상당히 대다수 국민들이 잘못 배워서 환단고기를 갖다가 뭐 황단고기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웃음거리로 만들어 놨거든요.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데서는 그 얘기는 우리 강의 하지 말아 주십시오. 그건 정사가 아니랍니다. 그런 데도 있었어요. 많이 없어졌습니다, 지금. 다행입니다. 그래도 하늘이 돌보고 계신 것 같아요. 정말 다행입니다. 그래서 가필 없는 역사나 경전 없습니다. 우리 환단고기도 가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. 예. 아니, 가필 없는 역사서가 어디 있습니까? 가필이 뭡니까? 옛날에 복사기가 없으니까 그거 다 옮겨 적는단 말이죠. 옮겨 적으면서 에이, 이거 약하네 하고 막 보태는 겁니다. 이 옮겨 적는 사람이. 그걸 가필이라고 합니다. 근데 가필 없는 역사책이 어디 있습니까? 어떤 종교는 아예 경전 자체가 두 파가 있었는데 너희 파께 맞고 너희 파는 아니야. 그래서 숙청이 되고 뭐 이래서 정해진 건데 파피루스도 가필이 있을 겁니다. 사람이 적는 이상은. 왜 우리 것만 가지고 그럽니까?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왜 우리는 다른 역사하고 다 이렇게 상황이 맞고 한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위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담긴 거를 일고의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고 버립니까? 멍청한 거죠.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